대박. 이래나 반 갈라서 먹어. 그럼 술 먹기 전에 다 먹겠다. 아, 분명히 아까 점심은 배불렀는데 저녁 안 먹어야지 해놓고서는. 또 먹게 돼? 어. 아유, 진짜 만두 먹자마자 진짜 입이 터졌대. 아유, 또 초코 과자. 와. 표정이 지금 한 소리 하려는 표정입니다. 애들이 이걸 자꾸 먹는 것도 별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 내가 몸이 괜찮으면은 당연히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해 먹지. 근데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핑계긴 한데. 뭐, 갔다 와. 어우, 또 그 사이에 과자를 드시네. 그래서 벗어나려고 안 해본 거 없어요. 지금은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상한 곳이 없어요. 아, 제가 혈압력이 작년까지 때문에 아주 하루에 먹는 양만 아주 하는 쿵이에요. 그 요즘은 자다가 숨이 안 차려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아유, 화목한 가정이네요. 그러네요. 웃음소리도 아주 재밌고. 아니, 근데 아이고. 복대를 차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네요. 나 진짜 우울증이 온 것 같은데라고 제가 자각을 하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있고 바깥을 안 나가고 이렇게 진짜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살찌는 거? 아, 그건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 93kg까지 나갔었고.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이제 혈압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제 혈압약을 지금까지 먹고는 있거든요. 그 허리 통증을 못 느꼈었는데, 살이 찌고 나서는 찌릿찌릿 저릿저릿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아 맞다 너 허리 어떡하지? 어, 허리 아픈데? 야 이거 주워와! 뿅!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빨리 갖고 와. 아니 이건 냅두고 내 거야. 갔다 와. 어우 또 그 사이에 과자를 드시네. 그거 아니잖아. 가봐. 오빠! 오빠!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아빠 왔다. 세요. 뭐야, 과자에 빠졌어? 어? 저녁을 먹어야지 왜 또 과자를 먹고 있어? 아, 이거 먹어도 먹을 수 있어. 이모만 맛있어? 응?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 저녁을 먹어야지. 저녁을 이거 해놨어? 먹고 먹는다고. 이거 먹고 먹는다고? 어, 다 준비해놨어. 오자마자 잔소리야. 가서 손 맡다 실사. 육아 스트레스도 막 먹는 걸로 조금씩 이제 해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더 찌는 것 같아. 운동도 좀 권하고 했었는데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만 받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허리 아파도 뭐. 저녁 준비는 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거 해줄게. 꼬꼬. 아. 맛있는 꼬꼬 해줄게. 오, 예. 맛있겠다. 아, 아무래도 편하니까, 조리하기가. 네. 그렇죠. 됐죠? 여기도 대고 먹어야지.
아, 떠올렸어. 어? 이들도 이거 찍을까? 이들 좋아하는 매운 거야. 대박. 이래 나 반 갈라서 먹어. 아우, 술 먹기 전에 다 먹겠다. 아, 분명히 아까 점심은 배불렀는데 저녁 안 먹어야지 해놓고서는. 또 먹게 돼? 어. 아유, 진짜 아이고. 만두 먹자마자 진짜 입이 터졌대. 아유, 또 초코 과자. 와. 지금 한 소리 하려는 표정입니다. 애들이 이걸 자꾸 먹는 것도 별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 내가 몸이 괜찮으면은 당연히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해먹지. 근데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핑계긴 한데 제 주변의 엄마들도 거의 간편식 많이 먹이는 편이어서 어차피 아이들 먹으면 성장기니까 다 나중에 키로 가고 잘 성장할 것 같아요.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내분이 마음은 있으신데 이제 몸이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서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 두 아이 돌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요. 또 그 와중에 엄마 스스로 내 건강 하면서 챙기고 돌보기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 맞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자, 연윤주 어머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어디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4살 연윤주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외출하셨어요. 오랜만에 외출. 오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아, 남편 월차 내고서는. 와, 그러셨구나.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18개월짜리 딸아이하고 또 6살짜리 아들. 육아 정말 쉽진 않죠. 네, 맞아요.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날짜가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맞아요.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는 주로 어떤 걸 드세요? 요새 냉동식품이 간편한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텐더라든지 떡갈비라든지 네.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돌려서 먹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군것질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군것질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 편의점까지 설치를 해놨거든요.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고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이 저처럼 아이들도 살찌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엄마가 막 대단히 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양이. 아 진짜 억울한 게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이렇게 살이 찌는 게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아무래도 체질 아닌가 싶거든요. 아, 네. 아 진짜 이거 궁금해요. 이게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만 네. 먹어도 살찐다. 정말 네.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비만 유전자 검사. 아 진짜? 네네. 와, 그런 검사가 있구나. DTC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요. 그 체액으로 내 몸에 비만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비만 유전자 검사는요. 이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지방량 유전자, 폭식을 유발하는 포만감 유전자, 식탐을 부르는 식욕 조절 유전자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뭐 개개인의 특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서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윤주 씨 가족도 검사를 해보셨죠? 아, 네. 남편이랑 첫째 아들하고 같이 검사했는데요.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비만 유전자가 나올 것 같고요. 신랑하고 아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연윤주 씨 가족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먼저 연윤주 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어떨 것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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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위 양호라. 괜히 혼자서 살쪘다고 우울해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쎄? 아니, 지금 다 같이 막 하나 돼서 박수 치면서 응원의 분위기였는데요. 이 엄마 연윤주님의 경우에는 이 포만감 유전자만 주의 단계고요. 이 다른 비만 유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지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입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히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비만 유전자가 없는데 왜 살이 찐 건지. 과자살이에요, 과자살. 이번엔 남편분의 결과를 볼까요? 네. 또 궁금합니다. 남편은 살찐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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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이런 대반전이? 야. 네, 남편분의 경우에는요, 이 지방량 주의, 포만감 경고, 식욕 조절 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 포만감 유전자는 지금 경고 단계잖아요. 이 유전적으로 이 지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입니다. 이거 완전 대반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너무 놀랐고요. 제 결과보다 더 지금 충격적이고. 근데 저희 아들 결과도 지금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너무 궁금해요. 아들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엄마 닮았을 것 같아요. 네. 자, 두구. 네, 아들의 경우에는 이 포만감 유전자와 식욕 조절 유전자가요, 주의 단계로 유전적으로 지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야, 어때요? 가족 모두의 검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저 빼고 다 유전적으로 살찔 체질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러게. 그나마 핑계가 이거 하나 했는데 이것도 없어졌네. 그렇게 말해. 그래, 네. 어떻게 되나? 아니, 엄마는 비만 유전자가 없으니 아빠 유전자가 유전된 걸까요, 그러면? 네, 이 아빠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만 유전자가 없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을 하게 되면요, 살이 찔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비만 유전자가 있더라도 충분히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해온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건데, 자, 28청춘 닥터진이 뽑은 살찌는 최악의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죠. 살찌는 최악의 습관, 땡땡 중독. 자, 땡땡 중독,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저는 설탕 중독. 설탕 중독. 네. 네. 폭식. 알코올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 튀김 중독. 튀김. 네. 기름. 탄수화물 중독. 네, 지금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자, 네모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해 주세요. 야, 탄수화물 중독이구나. 아니, 사실 탄수화물이 이게 우리 몸의 그 에너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독까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혹시? 중독이 맞습니다. 네, 탄수화물 중독이 더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 뭐 알코올 중독 혹은 니코틴 중독 이런 것들은 네. 아,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라고 그치.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을 수가 있는 건데 탄수화물 중독은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즐겁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탄수화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쭉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게 뇌의 쾌락 성취를 건드리고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도 굉장히 쾌락을 많이 느끼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막 짜릿해요. 쾌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먹는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쾌락 때문에 자꾸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제가 또 이제 샤브샤브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닭 한 마리 칼국수 이런 거 먹은 다음에 중간에 이제 면 들어가죠. 면을 칼국수 좋아해. 들어가고 라면 들어가고 밥 볶음밥. 그렇죠, 그렇죠. 아. 야 통합니다, 통해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예, 볶음밥 예. 아우, 눌러서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인데요. 이 탄수화물 중독을 단순히 식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약간 마약 중독하고 비슷하다고 아이고, 하면 아이, 너무 아, 그건 아니지. 아우. 너무 지나치시더라고요. 네? 마약 중독이나 이 탄수화물 중독이 정도의 차이지 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건 똑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화면 한번 보실게요. 왼쪽은 정상인의 뇌고요. 가운데는 마약에 중독된 뇌죠. 그리고 마지막은 탄수화물에 중독된 뇌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지금 마약 중독하고 탄수화물 세상. 중독에서 지금 유사하게 보이는 게 그래요. 보이시죠? 네, 이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게 되면요, 이 도파민 역시 과다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도파민 수용체의 반응이 점차 오히려 무뎌지게 됩니다. 어머. 때문에 이 전두엽에서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끊임없이 이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약 중독과 유사한 뇌의 기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야. 저도 지금 내가 중독이 아닐까? 그간의 제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재미있는 건강 야. 퀴즈 시간. 먼저 양 팀에서 대표분을 뽑아주세요. 누가 나오실래요? 저! 오케이. 딱 용기 있는 우리 27호 어머니가. 27번 어머니.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우리 21번 어머니. 21번 네네. 어머니. 잠시 일어나주세요. 자, 네. 대표분 한 분씩 네. 뽑혔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사람 중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식사 후 집중력이 높아지는 오키. 2번, 밥 먹는 게 항상 즐거운 영숙. 3번, 아침을 먹은 날 배가 더 고픈 광자. 자, 양팀 대표분들은 동시에 정답을 이름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영숙! 광자. 청춘팀은 영숙, 네. 28팀은 광자. 광자. 자, 정답은 뭘까요, 김범인 선생님? 정답은 3번, 광자입니다. 광자야!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자꾸 뭔가가 먹고 싶다는 식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단시간 내에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요. 왜냐하면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저혈당이 오게 돼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꾸만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무섭긴 하지만 탄수화물 중독이 다른 중독보다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탄수화물 중독이요. 이 단순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을 갉아먹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무서운 이유.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당뇨입니다. 당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높아지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넘쳐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포는 이 인슐린의 명령을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이 인슐린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요. 혈관 속 포도당이 남아돌면서 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 당뇨병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하게 한 후요. 이 33개월간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97%의 환자가요. 혈당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한 이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아~ 골다공증? 네? 아니, 골다공증은 좀 의외인 것 같은데요? 탄수화물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는 이 미네랄, 그러니까 무기질 성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칼슘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칼슘 소비량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 칼슘 제일 많은데 어디예요?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에서 자꾸만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골다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아이고. 있게 되는 거죠. 이야, 참. 자, 그럼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한 이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어머, 아 치맥까지? 그건 너무하다. 아우. 이 탄수화물 중독은요, 안타깝게도 치매의 발병 위험도 높입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몸속에 남은 당은요, 이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혈액을 타고 떠돌다가요, 이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인 일명 당독소를 만듭니다. 당독소는 세포 내 중요한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이 체내 항산화 기능을 악화시키는데요. 이 뇌세포에 당독소가 쌓이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요, 이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빵하고 면하고 군것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네요. 사실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예요. 안 먹으면 맞아. 절대 우리 몸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다른 건 못 쓰고 딱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뇌예요. 아, 그래. 탄수화물 딱 끊어버린다. 그럼 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당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방을 대신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때 케톤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탄수화물은 꼭 섭취하시되 건강한 탄수화물을 골라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입에서 이제 거칠거칠거칠하고 약간 찌깃찌깃한 탄수화물 한참 씹어야 되는 거 그렇죠. 네. 거칠거칠하고 찌깃찌깃한 거는 그 안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이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현미, 네, 통곡물, 잡곡 이런 것들이랑 또 우리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해조류 예를 들면은 뭐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느리죠. 그러면은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살도 덜 찌고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너건너건하니 그렇게 잠이 오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식곤증은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식곤증이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탄수화물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탄수화물의 단순당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졸음이 오고 거기에다가 혈당이 또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른함을 느끼게 되고 자꾸 졸리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이 들면 어느 정도의 뱃살은 애교로 다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돼야 문제가 되는가요? 네, 사실 뭐 정확한 거는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제일 잘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매일 병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테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뱃살이 심각한지 알고 싶다 하는 어머님들 지원받겠습니다, 지금. 네. 오, 많이 드신다. 오, 많이들 계시네. 네. 그러면 저랑 우리 4번 어머니 그리고 13번 어머니 저, 네. 자, 선생님 테스트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금 손에다가 다 지워드렸어요. 네. 뭐예요? 양말이요. 양말. 네. 바로 이 양말을 신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와. 아니, 양말을 못 신는 사람도 있나요? 양말을 그냥 신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서서 신어보실 건데요. 먼저 이제 양말을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보고 한번 서주실게요. 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반대쪽 무릎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나머지 다리를 굽혀서요.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신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네네.
와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아이고 어머니. 아니. 와 이거 어렵. 어머니. 아니. 와 이거 어렵. 어머니. 아니. 잠깐만요. 해야 돼. 아 잠깐만요. 서보세요. 아니 이거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이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쉬셨어요. 어머니 쉬셨어요. 앉으셔 보시면 앉으셔. 바닥이 미끄러우셔서 네, 저만 네, 한번 네. 신어볼게요, 저만. 네, 한번 네.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신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한 발로. 아, 네, 됐네요, 네. 저는. 예. 네. 확실히 뱃살이 없으니까. 네. 쉽게. 아니, 어머니 그 큰일 날 싶어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네. 안 돼. 안 돼. 큰일 날 발목 다쳐, 안 돼. 예. 사실 이제 뱃살이 많으면은 그거에 이제 반비례해서 근육량이 좀 줄어들죠. 그치, 허벅지 근육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자세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양말 신기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 다 뱃살이 안전지대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 실패하신 분들은 당장 관리가 시급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뱃살 얘기하면서부터 우리 어머님들 표정이 저처럼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으세요? 네, 우리 17번 어머니가 특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살이 안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어머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무너무 날씬하신데. 네. 진짜요. 어머나 세상에. 보이지 않게 있어요. 저도 다른 건 그냥 놔두고 뱃살만 쏙 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누구는 뱃살, 또 누구는 팔뚝살. 각자 빼고 싶은 부위가 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정 부위만 골라서 체지방을 빼는 건 실은 어렵습니다. 네, 우리 몸은 부위별로 살이 빠지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순서를 알면 원하는 부위의 살을 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신체 부위 중 살이 먼저 빠지는 순서를 좀 맞춰주세요. 자, 가슴, 뱃살, 얼굴, 팔뚝. 가장 살이 빨리 빠지는 곳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팀장님들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제일 많이 빠진다고요? 아니, 보통 팔뚝살이, 팔뚝이나 여기 허벅지살 아닌가? 네. 가슴 2번. 팔뚝 3번. 좋아. 어머님들. 아, 얼굴이 제일 먼저 빠지고, 얼굴이 제일 먼저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어머니 보겠습니까? 나 뱃살이 제일 먼저 빠져요. 어머니 뱃살이 제일 먼저 빠져요? 뱃살이 제일 먼저인 거에 대한 아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네. 자, 정답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답을 결정해 주세요. 동시에 정답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뭐야? 아 정말. 똑같이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헌수 씨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하긴 뭐한 게 저는 살이 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아우 진짜. 아유 세상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경험치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거의 공통됐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얼굴이 제일 먼저 빠지죠. 아, 그러니까 어머님을 봤을 때 네. 그랬었어요? 네. 얼굴 아니, 그다음. 가슴? 아니 참 만지지 마요. 어머니 그냥 이 말로만 해도 돼요. 말로. 자, 이서연 선생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살이 빠지는 순서는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의 경우 살이 빠지는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얼굴. 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팔뚝이. 팔뚝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 그다음이 뱃살 순서입니다. 역시 그 뱃살이 가장 늦게 빠지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열심히 살을 뺐는데 얼굴 살만 쏙 빠진,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경험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요, 이 얼굴은 지방보다는 근육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베타 수용체가 많아서요. 살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뚝이나 가슴에 해당하는 이 상체 부분 역시 이 베타 수용체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요. 살이 좀 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뱃살은요, 그에 비해 천천히 빠질 뿐만 아니라요, 갱년기 이후부터는 체지방이 복부로 몰리기 때문에요, 빠지는 속도보다 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서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골칫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도 살을 빼면 얼굴만 자글자글해져서 속상했거든요. 참 세상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그중에서 이 살을 뺀다는 게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런데 1년 반 만에 무려 20kg을 감량한 주인공이 계셔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선을 달려요. 웬일이야. 와. 야. 근데 정말 운동이 많이 돼요, 저게. 야. 야, 날씬하시다. 아니,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야. 엄마! 어머! 아기가 있네. 밥. 뭐 먹고 싶은데? 어린 아드님이 계시네. 밥. 알았어, 엄마. 이따 밥 카레 해줄게. 요, 옆에 앉아봐. 엄마랑 같이. 너도 요 앉아가지고 요렇게 운동하면 돼. 엄마 뭐해? 뭐? 뭐야? 어머 장난! 엄마 뭐야? 뭐 더 있어? 뭐야? 뭐 더 있어? 뭐야? 뭐야? 몇 명이야? 아 아들 셋. 엄마 어떻게 아들 셋이야? 저는 이제 아들 셋 삼형제 엄마고요. 큰애는 지금 16살 중3이고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와. 1학년 6살이에요. 근데 엄마가 좀 젊으세요. 아니, 제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멋있다. 이야 진짜 대략 한 20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20kg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할 일이 보통 많으시겠어요? 아들만 셋인데 진짜 슈퍼우먼이시네요. 슈퍼엄마다 슈퍼엄마. 와 세상에. 하루 종일 일만 해도 그러니까. 살 빠질 정도예요. 아니 저렇게 하시는 일이 많으니 살이 찔 수가 그렇지. 없을 것 같아요. 저게 뭐예요? 아, 골프공이야. 아니 스윙 연습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 뭐지? 마사지 하시나 보다. 골프공을 겨드랑이에 끼고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걸을 때처럼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나 보다. 아니 근데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루틴이 있어. 네, 루틴이 그러니까 생활에서. 거니까. 이 동작을 하면 노폐물이 빠진다고 해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카레다. 와, 카레 좋지. 처음에는 뭐 어떻게 식습관을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인터넷에 이제 연예인 뭐 식단 이런 거 막 검색하고 닭가슴살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 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일반식으로 그냥 바꿔서 그러니까 좀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폭식도 안 하게 되고 이제 먹는 걸 어느 정도 먹으니까 전 맞더라고 그 방식이.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걸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카레와 밥.
네, 아이들의 먹는 양을 제가 정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포만감을 느낄 정도의 양을 정해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 알아서 먹을 만큼만 덜어먹네요. 뷔페식이네요. 엄마 왜 이리 맛있냐? 승자, 대웅아. 밥 먹을 때 자세 똑바로 하고 먹어야지. 아, 바로 앉아. 너 다리를 꼬우면 안 되지, 밥 먹는데. 항상 자세 똑바로 딱. 둘째는 한때 좀 라면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살이 초등학교 때는 좀 완전 통통했었는데 여행 갈 때도 등산 코스를 꼭 어디 산, 산 등산을 꼭 넘어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멋지다.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진짜. 달리기 같은 거, 마라톤도. 대회도 나간 적도 있어요. 아들하고 큰아들하고는 짧은 거리는 같이 한 번씩 나가고 해요. 체중 감량하면 이제 세상에 못할 건 없다. 그냥 진짜 마음 먹어야겠다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건강미 넘친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 아이들은 한창 그 군것질 좋아할 나이인데. 그렇죠. 엄마가 거의 따라다니면서 막 딱딱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데 만나보고 싶으면 나오셨겠죠? 진운주 어머님 나오셨나요? 아 여기 계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중3, 중1, 초1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진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보고 누가 세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제가 친구들 중에 결혼을 일찍 한 편인데 임신하고 그 핑계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체중이 많이 늘고 출산 후에는 육아 스트레스가 크니까 애들 재우고 TV 보면서 야식 먹는 게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살이 감당 못할 만큼 찌더라고요.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게 육아만으로도 사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살을 빼야겠다고 어떤 결정적 계기가 생기셨었나요? 애 키우느라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친구 결혼식에 가려는데 많은 옷이 인부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복을 입고 갔는데 친구들이 왜 이렇게 살쪘냐고. 제가 봐도 친구들은 여전히 다 예쁘고 아가씨 같은데 저만 살찐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독하게 살을 빼야겠다 다짐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1년 6개월 만에 20kg을 야. 감량한다는 건 가족들도 진짜 놀랐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나요? 아, 남편이 제가 살쪄 있을 때는 좀 잘 안 오더라고 제 옆에. 근데 살 빼고 난 후에 좀 되게 친한 척이라 해야 되나? 좀 친한 척. 친한 척.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운주님의 방법들을 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들도 질문이 있으면 가차없이 손들어 주세요. 네, 15번 어머니. 겨드랑이에 골프공을 끼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 아, 궁금해요, 이거. 아무래도 아이를 셋이나 낳다 보니까 출산 전이랑 몸 상태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겨드랑이를 자극해주니까 붓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수시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쪘다가 저는 아직 다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이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죠.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는 이 림프액이 차지를 합니다. 이 림프액을 저장하는 림프절은 특히 이 겨드랑이나 이제 목 주변, 사타구니 주변 이런 데 많이 모여 있는데요. 겨드랑이 림프절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서 얼굴이나 팔다리의 붓기가 가라앉고 또 피부의 염증이 완화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림프가 이 피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자극을 하면은 오히려 붓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밥 먹고 나서 뭘 챙겨 드시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먹는 게 BNR 17 유산균이에요. 아, 드시던 게 BNR 17 유산균이었군요. 네, BNR 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 17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먹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바로 이제 모유라고 하죠. 모유는 아기의 성장 발달과 면역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비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유 수유만 한 아이들에 비해서 분유만 먹였던 아이들의 비만 발생률이 더 높다는 추적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 모유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 비만에 도움이 될까 연구하다가 찾은 게 바로 BNR17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BNR17을 먹게 된 이유가 다이어트하면서 먹는 양이 줄다 보니까 변비가 와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살도 빠지고 장도 건강해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살찐 분들을 보면요, 이 장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주범이 바로 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장 속 미생물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식욕과 포만감을 대뇌로 전달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곧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시기를 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 질문 있으신 분? 아이들한테도 유산균을 챙겨주던데 애들이 먹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핀란드의 한 연구팀에서요, 이 비만 아이들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비만 아이들이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서 이 장내 유해균이 현저히 많았고요. 유익균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 소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장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BNR17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궁금해요. 네, BNR17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이 소화 과정에서 잘게 쪼개져서 단당류, 아주 작은 단당류가 되는데요. 이 단당류는 작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BNR17 유산균이 단당류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뭉치는 역할을 해서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파란 물은 단당류, 빨간 물은 다당류라고 가정하고요. 코인 티슈는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세포에 단당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 와. 금세 흡수해서 순식간에 커지는 모습이 엄청 보이시죠? 엄청 커지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당류가 다당류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다당류는 지방세포의 흡수가 잘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성인이 살이 찐다는 건요, 이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요. 지방세포는 수백 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요, 계속 이 몸집을 불려나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살을 빼면 지방세포가 다시 작아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은 지방세포의 크기 역시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지방세포의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커졌던 지방세포는 살쪘던 예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요인데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지방세포가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흡수가 잘 안 되면 뱃살도 줄어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탄수화물,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면은 뱃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요, 비만인 분들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실제로 허리 둘레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은주 어머님은 20kg 넘게 감량하셨잖아요. 그러면 허리둘레는 몇 인치나 줄어드신 거죠? 아, 제가 77 사이즈 입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55 사이즈까지 줄어들었어요. 아, 저는 당뇨가 있어서 늘 신중하게 되는데 BNR17은 어떤가요? 네, 이 당뇨병 환자들이 단당류처럼 단기간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요, 이를 낮추기 위해 저혈당이 초래하게 되고요. 극심한 혈당의 기복이 반복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BNR17 유산균이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되는 것을 막아서요. 이 혈중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병에 걸린 쥐한테 이 BNR17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